예, 2022년 4월 17일입니다. BRI는 경제의 만리장성이고, 그리고 RTK는 현대판 카레즈,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BRI와 RTK 두 프로젝트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프로젝트예요. 물론 서로 추구하는 목표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자, 현대판 카레즈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판 카레즈로 이름을 붙였는데, 카레즈가 뭔지 구글링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말라야 산에서 이렇게 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물을 뚫어서 거기에 물을 모아서 이 물이 이 사막으로 뽑아낸 겁니다.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장 두루판 지역이죠. 두루판 지역에 가시면 이렇게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땅속으로 물길을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그 포도 농사 짓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투르판 카레즈라는 이곳이에요. 위성으로 보시면은 조금 여기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돼서 중국이에요. 중국이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중국 해안 동부 해안 지역 요만큼이고 나머지 서부 여기가 신장. 신장 내에서 여기 무슨 사막이죠? 타클라마칸 사막인가? 사막 위에 이 부분 여기가 카레즈입니다. 쭉 확대해서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위성지도 확대해서 보면 다 사막인데 여기만 이렇게 초원이죠. 이 초원을 가능하게 한게 뭐냐니까 그게 조금 전에 봤던 여기네. 이걸 이렇게 초원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에서 끌어들인 물입니다. 히말라야 산 얘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산맥에서부터 물을 땅으로 해서 끌어들여서 여기에 비옥한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천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인류 사이에 몇안 되는 기적적인 그러한 일이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카레즈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르판 카레즈에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이 땅속으로 물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야 되죠.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겁니다. 이것도 천년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물길이 흘러서 이 물로서 포도 농사를 짓고 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정말 경이로운 인류의 역작이죠. 우리 RTK가 바로 그러한 카레즈와 같은 신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판 카레즈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BRI는 경제의 만리장성이라고 제가 말씀 이름 붙였어요. 만리장성 이것도 인류의 역작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업이죠. BRI는. 인류 역사상 최대에서 지금 기준으로 약 15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근데 BRI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러시아의 에너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해야 이게 어떻게 될지 돌아가는지를 봐야지 BRI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진행될지 우리가 가늠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를 좀 보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모스크바이고 요 지도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 편하겠네. 자, 러시아입니다. 여기서 가스관, 에너지관이 이렇게 벨라루스나 이렇게 거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지나가고 있는 형식이죠. 에너지가. 근데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친서방 그리고 반러시아로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시작한 에너지가 벨라루스 거쳐서 폴란드 거쳐서 독일로 간단 말이에요. 최대의 고객은 독일입니다. 저머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랑스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 통행료를 받아요. 폴란드가 연간 한 20조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조, 30조. 20, 30조 정도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노드 스트림이 여기 위로 지나가잖아요. 여기 위로 이렇게 바닷길로 지나가게 되면은 폴란드가 받는 통행료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폴란드는 상당히 언짢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듣기론 그래요. 근데 헝가리는 또 반대예요. 헝가리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받고 있는 곳인데 헝가리는 또 동방적으로 정책 노선을 정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승패가 이미 결정난 전쟁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해서 앞으로 러시아 에너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유럽으로 가는 길이 끊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건데, 그게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 물론 카자흐스탄 이쪽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죠. 국가인데,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 그리고 인도, 미얀마, 뭐 타일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상으로는 한국, 독일 했습니다만 한국은 안올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럼 유럽으로 가던 에너지가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동아시아 쪽으로, 어쨌거나 크게 합치면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 나라 쪽으로 에너지가 에너지의 길이 바뀌는 거죠. 조만간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은. 그럼 에너지의 생산력의 기반, 아시아 생산력의 기반이잖아요. 생산력의 기반은 에너지죠. 모든 생산력의 기반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이제 확보하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본의 아니게 아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값싼 에너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고, 에너지가 확보됐죠. 에너지가 확보되었으면 이제 뭘 남은 단계는 뭐예요? 국가별로 분업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죠? 국가별, 각종스탄 국가들하고, 그리고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 국가들 간의 분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조직화돼야 될 것이고, 체계화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류, 그죠? 물류 교통,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구성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우리 이제 BRI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물류와 교통 인프라가 바로 BRI 부분입니다. 근데 BRI는 내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적으로는 물류와 교통 인프라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국가별 분업화, 각국을 어떻게 분업 업무를 담당 분업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의 인건비가 중국의 10분의 1입니다. 그죠? 중국의 값싼 인건비란 말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에티오피아로 넘기는 게 맞죠. 그죠? 이 국가별 분업화잖아요. 그 단계가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중국처럼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을 벗어날 단계 되면 또다시 또 다른 형태의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조직화, 체계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진행돼요. 일단 물류와 교통 인프라는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국가별 분업화와 조직화, 체계화 단계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BRI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언론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나라 언론을 보지 않는 이유는 맞는 말을 하는 언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뭐좀뭐뭐 전제 정치다, 뭐 일당 독재다. 그리고 하여튼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딱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라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지난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중흥기입니다. 최고 경제 성장이라든가 최고의 중흥기라는 거는 뭐 이미 2017년도, 그죠? 2017년도에 구매력 기준 PPP GDP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초월했어요. 이미 2017년도에 초월했습니다. 명목 GDP도 2030년경에 초월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빠르면 내년 정도면 초월할 것 같아요. 명목 GDP도. 그리고 1인당 PPP가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15억 인구잖아요. 공식적으로 14억.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5억 인구가 1인당 PPP 실질 구매력이 지금의 미국 수준에 도달할 날이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상상이 되나요? 그게 15억 인구가 지금의 미국 수준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벌써 국공 내전이 끝난 1949년인가 48년 이후로 73년째 내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 5000년 역사에서
무려 73년간이나 내전이 없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뭐 5호 16국이니 춘추 전국이니 삼국시대니 뭐 이런 걸 따질 것 없이 중국은 한시도 전쟁이 내전이 없었던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73년째 내전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권 지지도가 90%예요. 이건 뭐 독재 정권이라서 국민들이 무식해서 혹은 뭐 억압에 의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야말로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입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국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배굶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무려 15억 인구가. 지금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인구가 전 지구 인구의 절반이 채안 돼요. 우리는 하루 세끼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루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는 인구가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40억이 안 됩니다. 나머지 40억은 많아야 하루 두 끼를 먹어요. 그런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15억 인구가 하루 다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왔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게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뭐 대충 그만큼 얘기하고. 그럼 이제 BRI 프로젝트는 중국의 성공이죠. 이거는 누가 말해보더라도 성공입니다. 이걸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이 성공을 제3세계에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제3세계 각종 우리 좀 전에 봤던 지도에 있는 이 나라들, 뭐 네팔이나 뭐 티벳이나 티벳, 부탄, 뭐 요런 방글라데시, 미얀마 요런 나라들, 라오스 여기도 중국 수준의 경제 수준에 중국의 경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BRI 프로젝트입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 말이 나와서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나라 언론을 제가 좀 전에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왜 보지 않는지 이유도 되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좀 말을 한번 말 넘김에 하죠. 예를 들어서 홍콩 문제라든가 혹은 티벳 혹은 신장 혹은 대만 등등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들, 요걸 100%다 신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신장의 인권 탄압, 티베트 뭐 분리독립 독립지구지, 뭐 홍콩의 뭐 시위 탄압, 민주화 시위죠, 민주화 시위 탄압. 그리고 대만의 어떤 무력 침공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게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이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 한국 뉴스가 아니고 한국은 받아쓰기라는 거예요. 한국 언론은 미국 언론을 받아쓰기 합니다. 받아쓰기. 그러면 굳이 한국 언론을 볼 필요 없죠. 미국 언론을 보면 될거 아니에요. 한국이 스스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 가서 취재를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AP라든가 뉴욕 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라든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뺏겨 쓰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는 것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만 봐도 충분합니다. 미국 언론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하였느냐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00% 아닙니다. 홍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없습니다.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티벳 독립도 마찬가지예요. 티벳이 뭐 중국이 억압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티벳의 경제 성장률을 안 보자는 거죠. 티벳의 이코노믹 글로스 오브 티벳. 지난 몇 년간,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티벳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중국이 뭐 탄압을 한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티벳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는지는 그래프로 보시면 다 나와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언제예요? 보면은 2009년, 이때부터 2009년, 2010년 정도부터 티벳에 뭐 중국이 뭐 탄압을 하니 뭐 어쩌니 하는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괄목할 만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상수원, 하수도, 사실 상수원, 하수원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수구 자체가 없는, 수도 자체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상수도, 하수도가 다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가요? 불과 10년 사이에. 신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장도 경제 성장률입니다. 신장에 뭐 인권 단합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신장의 뭐예요? 경제 성장률. 거의 지금 뭐한 3배 정도 10년 사이에 1인당 GDP가 3배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걸 뭐 한족들이 들어와서 중국 한족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직접 신장에 한번 가보시거나 신장에 가본 사람의 직접 가본 사람들의 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 언론들이 얼마나 그렇게 100% 신뢰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듣고 있는 홍콩이라든가 티벳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대만에 대한 이슈들은 우리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적어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죠. 자, 어쨌거나 이제 BRI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성공을 제3세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웨스트 커런시 리저블, 그죠? 중국의 웨스트 커런시 그런 리저블을 하면은 유로화, 달러화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달러, 유로, 그리고 엔, 그죠? 그리고 파운드를 이 중국의 기축통화, 키 커런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축통화를 142개국의 다국적 화폐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미국, 중국의 외환보 요구가 예를 들어서 천억 달러가 있다고 합시다. 천억 달러가 있어요. USD 천억 달러가 있어요. USD 천억 달러. USD. 요것을 100억 달러씩 해서 10개 국가의 투자의 인프라에 투자. 100개로 합시다. 100개의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100개 국가는 중국에 대해서 USD 10억 불, 10억 불씩 투자한 걸로 합시다. 그럼 천억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10억 불씩 억 달러에 천억 달러. 10억의 부채가 되긴 게 되죠. 각 국은. 그죠? 이걸 데트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언론의 대표적인, 정말 대표적인 거짓뉴스고 가짜뉴스입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제3세계에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그 나라들,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빚에 덫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가짜뉴스죠. 세상에 그러면은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빌려주는 돈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돈이 있나요?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은행이 전 세계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리스트럭처링을 해요. 리스트럭처링. 부채 조정입니다.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리스트럭처링을 해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스리랑카처럼 항구에 99년 임차를 가지는 임차. 리스트럭처링을 여러 차례 했더랬어요. 리스트럭처링. 한두 번한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 리스트럭처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스리랑카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리랑카가 됐을 상황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항구에 대해서 그 항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항구에 대해서 99년 임차가 나가는 거죠. 이것을 데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쟁이 가짜 뉴스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또 본론 들어와서 각 국가의 인프라에 10억 달러씩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0억 달러씩 투자. 그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갚는 조건. 갚을 때는 중국 돈 위안화로 하라거나 혹은 금으로 하라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USD 달러, 미국 달러를 금이나 위안으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래 이게 뭐100%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경제에서 문과가 아니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달러 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치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이 각국 100개 국가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BRI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동서경제 분리 이것도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예를 들어서 틈만 나면 중국을 생션 경제 제재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만과 관련해서 뭐 생신하겠다 쓰겠다는 말이죠. 그런 중국이 미국과 유례 미국이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미국이 손해죠.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미국 외에 별도의 중국의 어떤 생산력, 중국이 생산하는 각종 상품을 소화해 줄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BRI 프로젝트의 주요한 동기 중에 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웨스트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축통화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키커런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위안, 파운드, 아니죠, 위안이 아니죠. 달러 앤 파운드 유로화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없어지면 다국적 통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좀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요 재밌는 주제, 어떻게 기존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는 키커런시 체계예요. 키커런시. 키커런시는 이제 기축통화입니다. 요것을 아예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신에 위안화가 들어간다거나 달러 대신에 러시아 루블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축통화 자체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럼 기축통화 자체를 어떻게 없애느냐는 거죠. 없애는 것은 142개국이 예를 들면 193개국이죠. IMF 개국이 모두 각자의 지분만큼 외환 보유고 로 역할하는 외환 보유고 통화로 역할. 요게 기축통화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국가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것도 BRI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또 본론을 조금 들어야 되는데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말이 옆으로 좀 새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자, BRI는 현재 14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서 170개 내지 180개 국가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170에서 180. 끝까지 안 들어오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인지 조금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회 되면. 절대로 안 들어올 국가들이 몇개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영국은 빠질 수 없겠죠. 어쨌거나 그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BRI를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BRI가 지나가는 곳은 기차역이 들어가거나 항구가 들어가거나 혹은 여타 교통수단이 들어가요. 여타 교통수단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기차역과 항구를 거치는데 180개국을 거쳐서 간다고 봅시다. 중국에서 출발한 상품이 180개국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건 물론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은 각 국가마다 관세 통관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통관 절차가 있죠. 그래서 항만에 물건을 내리고 난 다음에 세관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상품과 통관 서류를 검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180개국을 다 거친다 그러면은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거죠.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국가의 통관 절차라든가 뭐 방역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BRI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국세, 관세를 징수하는 절차라든가 이것을 표준화하고 해서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국가 180개별 국가별로 교육도 다르고 의료도 다르고 뭐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국가에서 갑자기 배탈이 났다. 내가 다음 목적지는 다른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는 내가 배탈이 난 나라는 병원 시스템이 너무나 다르다. 배는 아픈데 내가 알고 있던 병원하고 너무 달라서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언어라든가 법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뭐 재반, 문화라든가 재반 사항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180개 국가에 적어도 기차역이나 항구나 혹은 여기 여타 교통수단이 정차하는 그 지역에 한해서 이제 이 지역을 나중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얘기해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프리 이코노믹 존, 경제 자유 구역. 프리 이코노믹 존. 네, 해서 뭔가 표준화하잖아요. 표준화. 요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BRI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180개국이 서로 호환되는 방식의 어떤 제도,
법과 시스템, 법과 제도죠. 법과 제도의 표준화를 말합니다.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논문들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뭐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등등도 다 표준화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또다시 뭐 코로나 같은 코비드 같은 전염성 질환이 어느 한 도시에서 발생했다. 그럼 이게 1대1로를 거쳐서 전 세계 180개국에 순식간에 전파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전파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항구별로 각 지하철 뭐 아니죠. 역사라든가 이 경제 자유 구역 내에 방역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역이 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은 어떤 구조여야 될지,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화장실도 180개국 국가들이 언제든지 그 여기니까 여기는 정거장이에요. 항만이나 기차역이나 항구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언제 들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데에 설치할 화장실을 기존의 화장실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어쩌면은 코비드 같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 바이러스들이 순식간에 다른 나라에 퍼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비단 관세라든가 통관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도시의 모든 것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BRI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칫솔과 치약도 바꿔야 됩니다. 밥솥도 바꿔야 되고 식사하는 방법, 식사 습관이라든가 침실이라든가 잠자는 방식이라든가 샤워 방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목욕탕은 공중목욕탕 아무나 홀딱 벗고 들어와서 목욕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목욕탕 방식이 180개국의 어디에서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전 세계 공이 인정할 수 있는 표준적인 샤워 방식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등등을 다 고려해야지 새로운 어떤 방역 체계, 글로벌 방역 인프라가 구성될 수가 있는 거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RTK입니다. 우리 RTK가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RTK가 하고 있는 것이 지난 5년간 해왔던 것이 도로부터 해서 화장실, 침실, 욕실 몽땅 다 새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한 결과가 뭐냐? 있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다 새로 다 구성을 했어요. 변기, 뭐 칫솔, 치약, 더운물, 찬물까지 다 새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다 우리 사이트에 연결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계만 하고 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단계가 설계죠. 설계이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관련된 시스템을 코딩을 해야 돼요. 코딩해야 되고 코딩을 한다면은 실제 시범 도시를 건설해 봐야 돼요. 실제로 도시를 건설해 보는 거죠. 건설하고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해야 되겠죠. 보완한 다음에 이것을 142개 전 세계 193개까지 다 개국에 확대 적용.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침대까지 다 설계를 했어요. 침대도 설계했고 칫솔도 설계했습니다. 변기도 다 새로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변기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화장실도 다 새로 설계하고 욕실도 다 새로 하고 샤워, 주방도 새로 설계하고 다 모든 것을 새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화장실도 코딩을 해야 돼요. 화장실을 어떻게 코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합니다. 화장실도 코딩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변기에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받고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져야지 방역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어디선가 새로운 질환,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했으면 즉각적으로 추적해서 뭐 봉쇄한다거나 혹은 차단한다거나 혹은 격리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변기도 코딩을 해야 돼요. 변기를 코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스트 언어도 배우고 파이썬도 배우고 뭐 엘릭스도 배우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설계가 끝나면은 코딩도 해야 될 것이고 실제 변기도 다 코딩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시범 도시를 건설을 해볼 겁니다. 건설을 해서 그 시범 도시를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딘지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를 두 군데로 보고 있어요. 시안입니다. 시안하고 다음에 푸조우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 실크로드잖아요. 실크로드에서 원이 크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안, 서안이죠. 시안이고 여기가 부조, 그러니까 상하이 항조, 다음에 뭐 시조 있는 수조우죠. 수조우 있는 이 푸조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중심 지역으로 해서 나머지 다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보면은 이 샹안이라고 하는 슝안이죠. 슝안이라고 하는 천조짜리 신도시, 세종 신도시를 여기다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조짜리 도시를 건설한 게 아니라 실크로드의 중심, 실크로드의 모든 인프라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뭐예요? 도로를 물류와 교통 부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국가별 분업화 조직화 체계화를 진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100 예를 들어 140 150개 국가로 합시다. 국가에 대해 이 150개 국가를 중앙에서 제어할 하나의 브레인 타워 어떤 두뇌 집단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두뇌 집단을 만드는 곳, 그 두뇌 집단이 들어갈 장소, 거기가 이 가운데 있는 노란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게 슝안이라고 하는 신도시고, 이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세종, 중국판 세종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국판 세종시, 한국의 세종시는 한국 내 요만한 지역을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중국에 만들어진 슝안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넓이, 세계죠. 세계 전역의 세종시로서 역할하도록 구성된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팀 주피터 진행하고 있는 RTK 프로젝트는 이 180개 국가에 들어설 기차역과 항구, 그죠? 이 기차역과 항구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데나 혹은 테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그죠? 새로운 각국의 경제자유구역 FG가 테러 및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와 같은 질환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린하고 그죠? 그린 제가 그린 어저께 스펠링을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린하고 그리고 안전한 도시, 치안이 돼 있는 도시죠. 치안, safety from crime, 범죄와 and disaster,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그죠? 그리고 웰페어, 복지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등등등등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도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상적인 도시,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오염이 없고 범죄도 없고 등등등등 이런 이상적인 도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상적인 도시를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은 그것을 실제로 건설을 하는 것까지, 요게 RTK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BRI 프로젝트와 우리 RTK 프로젝트의 차이점과 또한 비슷한 점을 이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BRI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물류,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성하고, 슝안이라는 신도시, 그죠? 요 가운데 있는 슝안이라는 신도시를 이용해서 요 인프라들을 물류 상태를 다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조직화하고, 국가들 간의 분업화를 나누고 등등을 여기 슝안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이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거 중국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RTK가 진행하는 것은 이 각국에 들어설 정거장과 기차역과 항만과 등에 설립될 새로운 도시, 그러한 새로운 도시의 전형을 실제로 설계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건설해 보는 겁니다.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신장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둘로 나눠지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길과 파키스탄으로 빠진 나눠지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러한 도시, 인구 3, 40만 명 정도의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냥 건설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크로시드 신도시라고 같이 얘기를 합시다. 하면은 이미 20년 내지 30년 정도의 면세 혜택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당 물가는 한국의 3분의 1이고, 완전한 AI 도시, 완전한 이 AI 도시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존의 항공이라든가 등등등 첨단 생산 능력이죠. 등이 합작사 형태로 진출을 해서 실제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건설과 운용하고 그런 다음에 이 모형을 다른 국가로 확대 수용하는 거죠. 확대 수용. 이런 작업에 필요한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인력, 한국의 산업 엘리트 정도 10만 명 정도. 한국의 각 산업에 있는 뭐 전기전자 분야, 항공 분야, 조선 분야, 금속 분야, 정밀기계 화학 등등의 엘리트들 10만 명 정도. 그중에 물론 개발자도 포함되겠죠. 개발자들이 실크로드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운영해보고 그 운영하고 그리고 설계해본 경험을 다른 국가에 전파할 수가 있고, 그죠? 단지 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생산 도시를 구성해 보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생산과 산업이죠. 그러니까 산업과 그리고 방역이죠. 의료적 의료와 그리고 교육과 물류와 복지를 제공할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신도시를 설계하고 코딩하고 및 건설하는 거. 이게 RTK, 팀 주피터의 RTK 프로젝트입니다.